안녕하세요. 저, 예, 오늘 저 인터뷰를 진행할 그 김연승입니다. 아, 저기 오늘 그 미디엔 사운드의 그 MNS TV에서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그 락의 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신화의 그 멤버들을 모시고, 오늘 저 뭐 그냥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으신 얘기들 좀 하시고, 그렇게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뭐 낯이 익으신 분도 있고 또 새로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멤버들이 그 소개를 좀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치는 신대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신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이경판입니다. 저는 노래를 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사실 뭐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게 헤비메탈이나 락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그룹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그 방향을 그런 아주 정통의 락으로 그 잡으신 그런 계기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락 음악이 사실은 또 굉장히 트렌드였고 네. 세계적으로 그랬었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소위 이제 백판 백판 가게를 이제 뒤져가면서 이제 좋은 600원짜리 뭐 500원짜리도 있었는데 예. 600원짜리가 음질이 좀 좋았다. 나중에 색깔이 좀 변한 게 뭐 700원짜리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뭐 네. 그런 거 듣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그 음악을 찾아 듣다 보니까 이제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물론 그 전부터 좋아했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다가 이제 뭐 락 밴드를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대단한 걸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밴드라는 걸 굉장히 동경하게 됐고 그래서 밴드 음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냥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냥 아는 형들 뭐 동생들하고 같이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밴드 이름 뭐라고 할까 뭐 시나이로 하자 그래서 이제 시나이라는 게 됐고 그게 이제 저희들 뭐 사실은 뭐 이게 앨범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나 이런 거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앨범도 발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오늘날의 시나이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고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그 거의 신대철 씨하고 아마 동년배일 텐데 그 사실 뭐 그 당시에 음악 그 저도 음악을 한때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러나 집안에서는 사실 뭐 다들 반대를 했죠. 아마 신대철 씨는 그 음악 집안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음악을 하게 되셨을 텐데 그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예, 맨날 연습실을 가면은 그 담배 제가 연습실에 놀러 가면 담배를 두 보루를 사갖고 가면 그날 내로 그걸 다 피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리랑. 예. 그때 뭐 제가 그, 저, 작은 하늘 연습실 이런 데도 가보고, 네. 저, 아현동 거기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담배 값이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좀 음악을 하기에 경제적이나 뭐 이런 어떤 그 환경이 좀 좋아졌나요? 뭐.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항상 이게 뭐 이런 락 밴드를 지향하는 이런 이제 저희 같이 무슨 뭐 정통 락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들은 사실 어떤 엔터테이너라는 거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좀 거부하는 쪽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좀 돈하고 좀 인연이 먼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래도 뭐 일단은 지금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담배 살필 정도는 되죠. 그냥 뭐
예전에 그 같이 어렸을 때 이제 같이 했던 지금 뭐 작은 아들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뭐 이근영 씨라든지 이런 다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정말 같이 뭐 기타도 막 연구하고 막 그랬던 시절에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뮤지션으로서 그냥 남느냐 또 엔터테이너가 되느냐 그 두 가지 어떤 갈림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예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순수 뮤지션으로 남을 것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연예인 되면 뭐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그런 뭐 인기도 많이 얻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음악인으로서의 수명도 그만큼 단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드네요. 예. 그 제가 그 만약에 신대철 씨 입장이라 그러면 상당히 지금 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다. 아니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없고요. 뭐 사실 뭐 밴드 음악 하지만은 그 왜 돈은 사실 밴드 하면서 잘 못 벌었고 네. 뭐 그냥 다른 일 해가지고 그냥 뭐 작곡을 한다든지 네. 뭐 가수들한테 뭐 작곡해 준다든지 뭐 편곡을 해 준다든지 또 뭐 세션 요새 뭐 잘 안 하는데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 돈은 벌었지. 밴드에서 좀 벌기는 어렵죠. 네. 네. 이상한 얘기인가, 이거. 아, 요거, 그냥 잠깐, 예전에 제가 신대철 씨를 처음 뵀던 게, 신화위 2집, 다운 앤 업, 그거 이제 스튜디오 믹싱 작업할 때, 믹스다운 작업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가사가 몇 곡이 뭐 심이나 검열에서 막 걸리고, 그래서 바뀐 적이 있었죠. 항상 그랬었죠. 네. 네. 요즘도 네. 그런 게 요즘 많이 뭐 그런 건 없고요. 요즘 그런 건 없죠. 없어졌죠 그런 거는. 근데 예전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는 뭐 소위 뭐 50, 60 시절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유신 때나 별 다른 게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음악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죠. 이제 네. 그때 사실 뭐 어떤 분들이 예전에는 뭐 전에 저한테 묻기를 뭐, 신화위가 무슨 가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이렇게 좀 락적이지 않은 그런 게 많지 않았냐, 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락 밴드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좀 반사회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뭐 가사 심의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LP에 그 건전가요라고 그 왜 네, 실려 있었잖아요. 네. 뭐 하여간 그런 시절의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노래들이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시장에 그러니까 가면 뭐, 시장에 가면 네. 뭐 또 아 대한민국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것도 그때는 아 뭐 어떤 노래를 넣어야지 그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뭐 아 대한민국을 좋다는 이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걸 수록하지 않으면 앨범 발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고, 열악했었죠, 정말. 예. 제일 괜찮았던 건 아마 제가 볼 때 들국화 앨범에 우리의 손 통일 그거를 예. 그냥 불렀던 건 그거는 참 앨범 분위기하고도 맞는데 다른 거 뭐 정수라 노래라든가 뭐 혜은이 노래 이런 거는 참 락밴드의 앨범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 흠이 되겠더라고요. 그죠? 4집 이후에는 활동이 좀 한동안 네. 없으셨죠? 그리고 5집이 나오고 나서부터 음악이 그 4집까지의 음악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거를 신화위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뭐, 음악하는 사람이 항상 뭐 똑같은 걸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좀 다른 시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항상 뭐 예전에 신화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1집하고 또 2집하고 색깔이 굉장히 달랐었고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한다는 게 그냥 제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때 뭐 초창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락 밴드들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잖아요. 저변이 그렇죠. 그렇게 넓지가 않고 밴드들이니까 뭐 신화이도 사실은 무슨 메이저급 밴드다,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다라고 하긴 좀 약간 좀 어설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좀 이름이 난 밴드들, 그러니까 그 궤도를 같이 하는 그런 밴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다양한 걸 시도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말이 되죠. 되나요?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유행하는 것도 있고 예. 또 그 당시에 뭐 즐겨 들었던 음악한테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신화가 뭐 미국 밴드나 뭐 일본 밴드였으면은 되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한국 밴드였기 때문에 그건 무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 놈은 나쁜 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알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말이야. 공연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제가 신화위를 처음 뵀던 게 락월드에서 처음 뵀었거든요. 네, 이태원에. 네. 80년대 음악을 들었던 제 입장에서는 글쎄요. 요즘 공연장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뭐 장비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뭐 파고다라든가 이런 데 그 향수가 사실 좀 있어요. 예, 거기 개그멍도 들락날락하면서 네,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공연 환경이 그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럼 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겠죠. 제가 그 느꼈을 때 그 당시에 뭐 공연을 하면 조명이라든가 또 이제 음향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해서 뭐 음악하고 조명 이런 거 맞추는 건 생각도 못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런 게 많이 좋아졌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좋아진 게 있죠. 많이 좋아졌고 또 뭐 전문적인 인력도 많아졌고요. 좋은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공연을 별로 안 즐긴다는 게 좀 안타깝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 PC방 생긴 이후로 막 대부분 다 격감했던 것 같아요. 공연장 문화가. 그 사람들이 그 공연을 즐길 시간에 PC방에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많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항상 유행할 때, 네. 음악하는 친구들이 앨범 작업하다가 전부 스타크래프트 하고 앨범 한 1년씩 늦어지고, 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스타크래프트 하세요? 예, 조금 하는데 잘 못하죠. 어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래도 제일 어린 편이라서 예, 좀 그런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된 세대인데 전 컴퓨터하고 많이 안 친해가지고 그런 건 잘. 정서는 80년대 정서신가 보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워낙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 그냥 그런 오락 좋아하거든요. 그 테트리스 같은 거 아니면 대중식한 뭐, 예, 그 삼국지 시리즈 같은 것도. 삼국지도 상당히 저한테는 복잡한데. 아 저는 그 삼국지를 20살 때 처음 해봤거든요. 예. 저는 그 지뢰 깨기 이후의 게임은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그 저기 TV 출연을 가끔 하시죠. 뭐 전혀 안 하실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TV에 나가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별로 TV를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V는 굉장히 낯설어 가지고 네. 지금도 TV 뭐 방송국에 뭐 지금 뭐 하러 가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사실은 네. 뭐 카메라 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고. 근데
어떤 TV 하면, 물론 이렇게 TV가, TV 한번 나오면 사람들한테 금방 알릴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사실은 좀, TV라는 그런 매체가 좀, 사실은 이 락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해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모르겠어요. 어떤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 TV 자체는 80년이나 지금이나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머리 길로 가면 이렇게 머리 자르라고 그때도. 네, 요새도 80년대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불과 한 몇 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네, 네. 그래서, 야, 지금이 21세기 맞냐, 뭐 이랬는데, 막 그런 무식한 애들이 막 그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싫죠, 그 자체가. 정말 싫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걔네들이랑 멀리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가까워져야 되겠지. 제 큰형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뭐, 그, 좀,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좀 TV에 가서 좀 뭔가 어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 신대철 씨하고 다른 멤버들하고 좀 뭐, 아, 안 돼. 뭐, 우리 하자. 뭐, 그렇게 다투고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직 뭐 이렇게 다툴 만한 이슈는 아직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전 아직 그놈들을 아직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서야 될 무대고, 네. 쓸 수 있는 무대라면, 뭐,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건 없죠. 뭐 예. 라이브 무대처럼 그냥 막, 확 잡고. 그 무대가 라이브 무대일 테니까요. 예. 예. 뭐 근데 음향 같은 건 TV를 하게 되면, 예. 그, 괜찮은가요? 공연장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괜찮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그냥. 나 비슷해요? 근데 그 방송국의 어떤 그런 그 뭐 라이브 하는 그 셋업 자체가 밴드를 위한 셋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써야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니까 그렇죠, 좀. 그게 그 예를 들어 콘솔을 통해서 TV로 나올 때 어떤 그 악기 간의 밸런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주하는 그 뮤지션들이 현장에서 내가 내고 싶은 그 음향이나 그 밸런스하고 이거에 대해서 TV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거의 뭐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냥 포기하고. 네, 그냥 포기하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밖에 어떻게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제. 나중에 TV 보면 이제 알죠. 저렇게 나오냐, 뭐, 그래. 근데 그것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네. 또 잘 하더라고요, 또 그걸. 아, 거기. 스태프들이? 아니요, 출연자들. 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 대충 이 정도 볼륨이면은 뭐 어떻게 나오고 이걸, 뭐, 이제 감이 이제 생겼다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건,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 나와가지고 재미없죠, 별로. 그 외국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공연 문화가 있었잖아요. 한때 뭐 리틀 리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비원들이 이렇게 위에서 그 돼지를 막 하고 일어서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세요? 그런 얘기? 네, 그런 적 있었어요. 예. 네. 왜냐면 그 일어나면 뭐 무슨 사고 생길까 세종 문화회관에서 예, 예, 할 때 예. 그랬죠. 그러니까 뭐 외국 밴드들이 뭐 아니 여기 한국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 클럽들 많잖아요. 여기 그 요 근처 홍대도 있지만 클럽들 많은데 클럽에 요새 클럽은 제가 안 가지만 거기 가보면 그 거기 찍은 그림들 보면은 뭐 아주 사람들이 그 적극적으로 그 공연에 참가하고 놀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대형 공연 같은데 가봐도 옛날처럼 우리 앉아서 감상하는 것보다는 막 스탠딩석을 못 사갖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라이브를 하면 옛날보다 훨씬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뭐. 옛날에도? 옛날에 뭐 신화의 락, 뭐 신화의 공연 예전에
그랬을 때도 뭐 십몇 년 전 초창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그건 이제 락은 원래 그렇게 감상하는 예, 거니까 예, 예. 그게 이상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 가만 앉아서 보는 게 비정상인 거고 뭐 그렇죠. 그건. 근데 소극장 공연 같은 건 많이 하세요 요즘에? 요즘 한동안 공연 못했죠. 예, 못했었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공연 앞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번에 멤버들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웹사이트에 제가 보니까는 오디션을 보셔서 이제 보컬리스트가 새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기 잠깐 마이크 잠깐 네. 넘겨주시고. 예. 네. 예. 좀 실례지만 연배가 81년생입니다. 아. 70년대부터 저는 나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올해 한국 나이로 23살 때문에. 어떻게 그저 신하이 그저 신대철 씨가 예. 상당히 그 차이가 좀 나는데 예. 음악하는데 그 성향이 잘 맞아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제가 6집 이상부터 오는 시나위 그런 음악적 스타일이랑 제가 점점 좋아하게 되는 음악 스타일이랑은 그렇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외형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좀 마인드적인 면은 그렇게 좀 섞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나위 오시기 전에도 뭐 음악을 하셨어요? 네, 부산에서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부산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네, 그냥 팀들 하는 그런 정도. 그때 저기 노래 맞춰 보시면은 그 잘 하시던가요? 잘하긴요. 잘 하죠. 네. 잘하고 잘하니까 뽑았겠죠. 그렇겠죠. 오디션을 보셨다는데. 예. 그 저기 베이시스트 네. 하시는 그 네. 이경환 씨라고 그러셨죠. 예. 네. 네. 역시 그 저기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예. 들었는데 언제부터 합류를 하셨어요? 글쎄요 한 두어 달 정도 됐나? 두어 달 정도 아닌가요? 맞나? 합류하고 뭐 공연도 아직은 안 하시고 예. 그럼 요즘 무슨 앨범 작업 이런 거를 하고 계시나요? 예. 예 계획 중입니다. 그 이경환 씨는 그 어떤 밴드 뭐 이런 거 예, 하셨어요? 신하위 들어오기 전에 네. DMG 코리아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2집까지 하고요. 네. 이렇게 신하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나름대로 좀 하는데 네. 그 제가 요즘 음악을 네. 잘 몰라가지고.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네.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그냥 한번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MP3 문제에 대해서 음악하는 분들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요즘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MP3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입장이 아주 단호하거든요. 그 역시 그 아티스트의 그 노력의 산물은 사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노코멘트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도 뭐 예를 들어 메탈리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제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드림시어터 이런 사람들은 뭐 또 그냥 오픈 마인드고 이런 경우인데. 뭐 어떤 성향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MP3 물론 저도 MP3 많이 듣거든요. 저도 네. 다운로드해서 많이 듣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이란 시장이 결코 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조그만 나라고 네. 문화적으로 굉장히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뭐 한국 영화 죽는다 뭐 그래가지고 뭐 영화 배우들 삭발하고 막 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네. 뭐 스크린 쿼터제 뭐 저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MP3를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많은 레코드 회사들이 거의 지금 도산 위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앨범은 좀 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 한국의 뮤지션이 다 아사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뭐 그러니까 뭐 메이저 소위 메이저급 가수들 그냥 텔레비전 늘상 나오는 가수들도 타격이 있지만은 또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밴드 음악 하는 거 이거 지금 아예 취급도 안 해줘.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에서 아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 할 뭐 기회조차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무슨 큰 레코드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름 있는 레코드 회사들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메이저 회사가 아니고 그거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보따리 장사예요. 그게. 아니 레코드 회사 큰 레코드 회사 1년 매출이 뭐 100억 되는 데가 없거든요. 일본만 가도 무슨 인디 레이블 뭐 허접한 데가 1년에 외선이 1년 뭐 매출이 뭐 100억이 넘다니 뭐 그러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 있죠. 뭐 아까 뭐 메탈리카 뭐 드림 시어터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전 세계를 상대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MP3라는 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앨범이 한 장도 안 나간다. 전부 MP3로 다운로드해서 듣는다라고 해도 아마 그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지구상에 그렇죠. 없어져도 네. 그 사람들한테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한국이라는 시장이 전부인 이런 사람들은 여기 시장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음악을 할 거예요. 한국 음반은 좀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좀 들어줄만 하지 않느냐라고 좀 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음악 발전이 계속 있지 않겠어요? 계속 뭔가가 계속 나오고. 지금 상황은 그게 뭐, 아니, 그거, 저도 MP3 듣다가,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서, 샵에 가서 사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입장이면 좋겠어요. 그냥, 아, 정말, 아, 이런 정도는 내가 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거. 일단 하나도 안 사주면은 뭐 먹고 살겠어요, 솔직히. 아니,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라는 게 결코 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음악들은 좀 사주는 필요성도 있다. 당연히 사주죠. 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사실상 음반 시장에서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층은 제가 알기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로는 거의 10대들이 이제 제가 게시판 같은 데서 봐도 뭐 무슨 오빠 나오면 우리가 10장 사주자 뭐 20장 사주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 MP3가 독이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문화인이라면 문화인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 뭐 그런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적어도 앨범을, 20대, 30대들은 왜 앨범을 안 사는 거냐, 이거죠. 10대들은 오빠 따라다니면서, 오빠 외치면서, 앨범 사잖아요. 어쨌든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20대들은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들은 좀 사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만 하지 않더라도. 근데 너무 그런 일들이 너무 없으니까,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앨범을, 좀 구식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생각엔 조금씩 늘지 않는가 싶어요. 늘면 참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동호회가, 음악 동호회가 사람들 나이가 30, 40대 이렇게 돼서 그게 편해서 저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상당히 음반들을 많이 사주세요. 물론 음반 동호회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또 이제 MP3를 뭐 이렇게 올려서 다운받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글을 올리면 배경음악으로 깔아가지고 이걸 들어보고
뭐 이게 우리는 그걸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다. 어떠냐, 좋지 않냐, 사라. 뭐 이러면은 뭐 밑에 쭉 리플 달려갖고 왜 돈 없는데 자꾸 사라 그러느냐, 뭐 나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실 커뮤니티에서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있죠.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제가 저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또 음악을 그냥 즐기는 입장에서 그 요즘 카페나 이런 데에서 뭐 그 스트리밍까지도 그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저작권 협회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실 그걸 막고요. 방법은 없는데 네. 단지 그냥 어떤 의식 수준에서 네. 그걸 좀 구매하는 입장이 좀 서로가 돼주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 10대 팬들은 좀 우리 오빠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러나 20대에서 30대 특히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 신하위도 그 같이 나이를 먹은 그룹이잖아요. 한 18년 됐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80 한 4, 5년 정도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씩 구매를 하면서 그 이제 그동안에 쭉 이렇게 그 같은 길을 걸어왔던 밴드나 가수의 곡들은 좀 요즘은 사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희망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대진영님께서 이제 좁다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좁으니까 인터넷이나 네. 이런 게 되게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너무 확 발달하다 보니까 네. 막 아,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러면서 앨범 안 사도 MP3를 다 다운 받아서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거기서 이제 동호회라든지 음악적인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생기면서 어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10대가 뭐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20, 30대에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아 이런 앨범은 소장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앨범을 사가지고 너네들은 이 한 곡만 뭐 다운을 받아서 듣겠지만 이 앨범의 어느 한 곡은 또 이런 느낌이 있다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들은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은 많이 여러 사람들이 뭐 MP3로 뭐 이렇게 반대도 하고 뭐 네. 그러고 있지만은 또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얼마 지나면은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무슨 뭐 문화적인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매니아들은 또 거거를 뚫고 또 나오는 매니아들이 생기겠죠. 지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옛날 LP 시절부터 앨범과 그 싱글에 대한 어떤 효용성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싱글이 전혀 발달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지금 어떤 건 싱글 나오면은 그게 장사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통비 때문에 가격이 결국은 비슷해진다는 거죠. 아, 그게 나오면 한 6, 7천 원씩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싸게 싱글을 만들어도 제작비가 이제 작게 드니까요. 싸게 만들고, 뭐, 또 제작 단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LP, 그러니까 완전 CD, 그, 뭐 앨범이나 싱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유통에서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뭐 1,500원씩 뭐 2,000원씩 이렇게 붙으면 결국 뭐 5,000원, 6,000원, 7,000원에 결국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럴 무슨 싱글 이렇게 앨범만큼 비싸냐? 뭐 그런 예전에서부터 그랬어요. 한국의 어떤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통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앨범 값이 너무 싸요, 그리고 한국은. 네, 지금 제가 그 말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사실 한 2만 원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겨우 뭐 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앨범이 한 2만 원 되고 싱글이 한 5천 원 정도 나오면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렇게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저희도 지금 싱글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완제품으로 돼서 나오면 제작 단가 분명히 정말 작게 얼마 안 되는데 이 유통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뭐 유통 마진에서 예? 예. 붙으니까 뭐 5천 원, 6천 원이 결국은 되더라고요. 뭐. 그게 참 딜레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앨범 단위로 음악을 안 듣고 앨범에서 방송에 나오는 한두 곡 그냥 듣고 나머지 곡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싱글이 상당히 유용할 그쵸, 텐데. 싱글 유용하죠. 네. 유용한 시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된 거는 그 어떤 유통 구조의 어떤 그런 좀 이상한 모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길에 버려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유통 구조. 항상 뭐 근데 우리가 농산물 그렇듯이 상이 근데 앨범 값이 중간 상이 원래 정말 솔직하게 앨범 값이 너무 싸요. 제가 그 저기 김수철 씨의 그 작은 거인 이 집을 옛날에 이제 LP로 듣고 CD로 사고 싶어 했다가 없어서 못 듣다가 한번 그 다시 재발매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샀는 그 이제 온라인에서 샀는데 7,300원 이더라고요. 앨범이. 아니, 전에 같았으면 제가 막 앨범 샀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거 사게 되면 보통 한 만 원? 만 천 원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은 왜냐면은 이제 사회가 발달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인건비도 네. 비싸지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고. 네. 근데 앨범은 왜 거꾸로 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싱글에 대한 그 가격이 나오지가 않아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꼭 이게 앨범이라는 가격이 또 공연 그 티켓 값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뭐 다른 뭐 저기는 모르겠지만 이 락 음악 하는 친구들은 돈 만 원이라 그러면은 막 되게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팬들이? 예. 네. 네. 지금 클럽 공연에서 만원 그러면은 그 클럽 하는 사람들도 안 온대요, 사람이. 보통 뭐 6천원, 7천원, 뭐 이래야 된다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돈 만원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네. 만원이면은 뭐 영화도 한번 보고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대에 만원이라는데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티켓 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음악을 보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 결국은 그 돈을 버는 3, 40대가 공연장을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10대들은 용돈 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30대 넘어가면 그래도 뭐 직장도 있고 뭐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버는 입장에서 사실 문화생활을 좀 영위할 수도 있는 건데 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인색한 면이 많죠. 네. 외국 그룹들은 오면 뭐 7, 8만 원씩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거는 이제 가고 갔으니까 신덕철 씨 공연장에서도 뭐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네. 외국 그룹 공연 유명한 밴드나 뭐 아티스트 오면 이제 네. 특히 이제 재즈 아티스트 중에 좀 티켓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있는 집 애들이 좀 가죠. 4집에 제가 참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그 다른 노래들보다 황무지라는 곡이 예, 기억하시죠? 그 곡은 사실 그 시나미 이전에 있었던 곡 아닙니까? 아니요. 그 곡은 그때 무슨 저기 뭐 단편 영화? 예. 아, 무슨 주제곡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학교 선배가 그걸 예.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그때 뭐 이제 그 뭐
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80년대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뭐 그런 거에 또 관련돼 있고 막 그런 영화라서 네. 뭐 결국 뭐 어떤 뭐 그 당시에는 어떤 개봉이 잘 안 됐고 뭐 이렇게 비밀리에 무슨 천막에서 틀고 예 뭐 비디오로 네. 틀어주고 네. 뭐 그런 네. 거였었는데 네. 그때 이제 수록 이제 주제가로 만들었던 그 황무지라는 곡인데 이제 네. 그 나중에 이제 앨범 만들면서 그 곡도 넣었죠 이제 제가 그게 뭐 그건 가사가 위험한 가사가 아니었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서 네. 네. 그 요즘에 그 락 밴드나 혹은 이제 음악 하는 사람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참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시나위도 그런 쪽으로 좀 활동을 좀 하시나요? 어떻게? 뭐 별로 참여할 때가 있어야지 끼워줘야 참여도 하지. 뭐 한다고만 하면은 뭐 그 그 아니 근데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참여도 물론 좋은데 네. 그거 참여가 무슨 진정으로 자기가 진짜 마음에서 오라는 참여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좀 거기서 얼굴이나 좀 팔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진짜 좀 다 장사 속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무슨 정치 같은 거 평소에는 전혀 그 뭐 들여다도 안 보다가 어떤 그런 무슨 이슈 같은 게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확 끌어가지고 그냥 막 게시판에 글도 막 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음악 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지난번 뭐 그 대선 때 뭐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나가서 이제 참여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소위 뭐, 연예인들이 사회적 위상이 네. 높아져서, 네. 이제 그런 데 이제 참여하는 것 같은데, 뭐, 그때 뿐이지 않아요? 그 뭐, 나는 뭐, 제일 웃긴 게, 나와서 뭐. 아니, 근데 뭐, 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죠, 뭐. 보통 저도 그, 뭐, 정치는 잘, 평소에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저 그 분위기를 좀 타요, 그런 면에서. 네. 원래, 뭐, 정치적인 일 굉장히 또 냉소적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까지 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가 지지한 사람 뭐 찍으면 되는 거고, 또 내가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치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인 그 이제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뭐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 아, 그런 거 예, 하죠. 나가시고. 예, 저희 뭐 쭉 해왔어요. 그런 예. 일 많이 했었는데 티 안 나고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 거 했는지. 예. 근데 사실은 생각 외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일은. 예. 알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신화위에 상당히 그 멤버 교체가 좀 여러 번 있었죠. 네. 옛날 멤버들하고는 좀 그 요즘 연락들도 자주 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아, 글쎄요. 나간 친구들은 공통점이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가끔 연락 와요. 가끔 연락 올 때는 이제 내가 필요해서. 그때는 연락 못 연락이. 그 신화위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각자 앨범 있으면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6집 앨범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6집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고, 그거는. 약간,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냥 이렇게 좀, 그래서 조금 애착이 가는 앨범이었던 것 같고요. 거긴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그 앨범에서? 뭐, 그냥 뭐, 그렇죠, 뭐. 그냥 그거. 그 앨범은 이제, 그쵸,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했었죠, 거기. 그래서 뭐, 앨범 기획 단계에서부터 녹음 마무리까지 전부 이제 저희들 손으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애착이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참여했던 앨범들은 대부분 애착이 가거든요. 뭐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났는데 뭐 5집 때부터 5집도 뭔가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6집, 5, 6, 7, 8집까지 아까 얘기했던 뭐 6집하고 한 7집 그런 정도는 기억에 많이 남죠. 그리고 그래도 고생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다들 신경을 좀 썼던 그런 앨범인데 근데 뭐 다 앨범 낸 거는 뭐 여기서 그렇게 뭐라고 근데 다 아쉬움은 남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아 내가 그때 그랬을까 하여튼 아쉬움 같은 거 있죠. 저도 이 인터뷰 끝나고 나면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새로 하는 이 친구들이 더 궁금해요. 어떤 앨범 잘했지? 그거 말씀 다 안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이제 이 전까지 앨범은 이 여기에 이제 팀원으로서 들은 게 아니고 팬의 입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6집 듣고요. 무지 놀랐어요. 6집 듣고. 어떤? 뭐, 전체적인 거나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게, 전 사실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그때 나왔을 때는. 아, 그렇다고 최근에 든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좀 불과 2년 전? 그때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운드나, 뭐 사운드는, 그렇고 노래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런지 하면서도 약간 사이키한 면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노래를 좋아하지만 와 이거는 여태까지 내가 우리나라 밴드에서 들었던 음악들 중에 명반이구나 라고 너무 크게 가게 되고 아 진짜요. 진짜요. 고마워. 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하고 또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키한 면이나 어떤 그 독특한 사운드 메이킹 같은 게 예, 아주 좋고 인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굉장히 잘생기셨네. 그 여자들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니요. 여자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나? 갑자기 저 김태훈 씨는 예, 저는 저도 물론 그 팬의 입장에서 음악들을 들었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음악을 시작하던 시기에 나왔던 음반이 아마 6집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가 가장 비슷했던 그 앨범이 아마 6집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지나쳐서 들었는데 어떤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걸 들을 때보다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음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아주 저 마음에 들었던 음반 8집 앨범이었거든요. 예, 6집 앨범은 제가 좀 공감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어떤 그런 뭐 형들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 아직 공감하기는 좀 힘들고 어떤 8집 앨범 같은 경우 예, 어떤 그 전에 나왔던 미니 앨범 그런 앨범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제일 젊으니까 제일 마지막 저기 가까운 거라고. 근데 그 미니 앨범이라는 건 그 어떤 생각에서 그걸 내시는 거예요? 미니 앨범이 두 장인가 내셨던 것 같은데. 싱글 개념이었죠. 그건 싱글인데 준 앨범 성격의 싱글. 아까 얘기했죠. 그 가격이 단순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싱글을 내고 싶은데 반쪽짜리 두 곡을 내도 그렇고 다섯 곡을 수록해도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곡짜리 딱 냈는데 똑같은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돌아간다면 그 되게 불만족스럽잖아요. 네. 두 곡밖에 안 들었는데 가격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미니 반으로 고민 되게 많이 했었던 앨범이거든요. 가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싱글을 그러니까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뭐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싱글이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싱글을 안 만드냐 그러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 좀 그런 문제, 그런 내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그 한국에 싱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예. 싱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싱글 두 곡 진짜 오리지널 두 곡짜리 싱글은 그거 두 곡 나왔는데 뭐 샵에 갔더니 뭐 6천 7천에 판다. 누가 사겠어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 진짜 소리바다에서 다운 응? 다운로드해서 듣고 말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앨범 가격이 뭐 쇼핑에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예. 컴퓨터 사이트로 사게 되면 뭐 7천 원 아까 한 앨범이. 근데 싱글이 그런데 두 곡 들어 있는데 얼마 받으세요? 앨범이든 앨범이든 싱글이든 제작 단가랑 유통 마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애매한. 참. 저기 멀티 채널 그 음반들 좀 들으세요? 그거 뭐죠? 모르겠네. 아, SACD나 뭐 DVD 오디오 같은. 아, 네. 뭐 요즘 이제 5.1이나 뭐 이런. 그렇죠. 4 채널 뭐 5 채널 이런 거. 그 앨범들이 지금 그거는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이 좀 세거든요. 물론 XRCD보다는 좀 싸지만 한 2만 원 이상 3만 원. 때도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 멀티 채널 음반을 좀 낸다 그러면 누가 음반을 그렇게 듣나요? 아 요즘 근데 물론 이제 전체 CD 시장에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우리 왜 그 CD 처음 나올 때 LP는 영원하다라고 그랬었잖아요. CD는 뭐 아날로그에 그걸 못 쫓아가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의 뭐 이제 대체가 됐고, 근데 멀티 채널도 소프트가 거의 없다가 이제 점점 옛날 그 우리가 듣던 뭐 명반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자꾸 멀티 채널로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외국에서는 그 새로 앨범 낼 때 아예 멀티 채널하고 CD하고 같이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저는 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DVD를 이제 홈시어터를 집에 대부분 아니지만 이제 많이들 구축을 하잖아요. 가격도 많이 대중화되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깔리면 멀티 채널의 시장은 수정 상당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뭐 영화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근데 이제 특히 밴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각 채널에서 막 그 악기가 이렇게 톡톡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네. 사실 요새 뭐 DOA 그 앨범 좀 만들었었는데 예. 그거를 처음에 사실 그렇게 구상했었어요. 5.1로 믹스를 해보자 그걸 예, 예. 했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그렇게 5.1로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이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저희 동호회는 그 멀티 채널 동호회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뭐 일반 CD는 물론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그것도 스테레오도 듣지만 멀티 채널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특히 이제 뭐 우리 옛날에 좋아했던 토토라든지 뭐 저 이글스 같은 그런 또는 저 디퍼플 같은 게 멀티 채널로 나오면 아주 이거 경험이 새롭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모자식으로 해서 쓰는 이런 게. 근데 뭐 아직은 뭐 이렇게 기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겠죠. 뭐.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레코딩 장비가 좀 가격이 일반 그 저기 CD 그 레코딩보다 비싸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시장이 하드웨어가 이제 좀 깔리면 그것도 그렇겠죠. 좀 네. 네, 될 것 같아요. 싸지겠죠. 가변이 네. 만약 때가 되면요. 네.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나요. 그쯤 되면 2만 원대 이제 음반 시대가 그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디
OA? 네. 예,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굉장히 그 궁금한 프로젝트인데. 뭐, 저하고, 이제, 이제 부활의 이제 김태훈 씨하고, 예. 또 이제 전에 백두산의 기타 이제 김도균 씨하고, 이렇게 셋이서 만든 이제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의 밴드죠. 밴드라고 네. 해야 되겠죠. 밴드고, 이제 그, 동명 타이틀로 이제 앨범 이제 거의 출시 직전인데요. 그냥 기타 처음에는 원래 이제 기타 연주곡으로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아, 뭐 대중적으로 그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노래도 몇 곡 넣고 그래서 뭐 약간 어중간하지만은 그래도 뭐 기타리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앨범. 그러면 그 보컬은 누가 뭐 그 여러 그것도 여러 사람이 네. 객원으로 객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김태훈 씨도 곡 참가했고요. 또 블랙신드롬의 뭐 박영철 씨 등등 몇 분이 이제 참여했죠. 세 분이 각 곡마다 세 분이 다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전 곡은 아니고요. 세 곡 정도 빼고 세 곡은 세 곡 정도는 그냥 한 사람이 다 솔로를 했고요. 예. 그 나머지 곡들은 이제 같이 이제 솔로를 했죠. 솔로 주로 이제 그 곡마다 이제 편곡자가 달라요. 뭐 어떤 곡은 김태원 씨가 하고 어떤 곡은 제가 하고 김동윤 씨가 하고 그래서 자기가 편곡한 곡은 이제 백킹을 다 치고 중간에 솔로 부분 파트에 있어서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세 명이 다 나와서 그거 뭐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요. 거의 그 뭐 한국의 G3 그런 분위기네. 그건. 뭐 일종의 그런 건데 이제 네. 아주 뭐, 그니까 뭐, 전곡이다, 이제 뭐, 연주곡으로만 돼 있거나, 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타가 전면에 나오는 그런 렌즈 앨범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그 앨범 제작자이신 뭐, 이제, 이철민 씨하고, 네. 또 이제 김태원 씨, 또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하자, 뭐, 이제, 구상한 건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1년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좀 녹음했었죠. 이제 또 항상 모여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띄엄띄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죠. 그 김도균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외부 활동 같은 건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뭐 도인이다 할 정도로 돋다가 계신다고. 김도균 씨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대수 씨하고 같이 뭐 작업도 많이 했고요. 예. 또 이제 주로 이제 국악적인 어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가야금 산조라든지 이런 거 계속 음악을 요새 뭐 듣냐 그러면 국악을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쪽 연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세 분이 전부 다 그 스타일이 다 틀리시거든요. 그렇죠. 김태훈 씨는 상당히 좀 멜로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신대철 씨는 또 스트레이트한 그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역시 뭐 말씀하신 대로 김도균 씨는 아주 그 이번에 굉장히 그 개성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앨범에 들어오면 야, 아주 기대됩니다.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원래 이달에 원래 발매하기로 했거든요. 2월 달에? 네. 뭐 3월 초에는 다 샵에 꽂혀 있어야 되겠는데 샵에 꽂혀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저 온라인에서 주로 사기 때문에 네. 왜냐면 샵에 가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자꾸 망설이게 돼요. 이걸 진짜 사서 들으면 좋을까. 그런데 온라인은 막 충동 구매를 그래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저는 주로 삽니다. 가격도 좀 싸고. 그 DAO? DOA? 예, DOA 프로젝트 가지고 공연 같은 것도 뭐. 예, 계획하고 있어요. 4월 달에 뭐 공연한다고 전국 투어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잘 되면은 뭐 투어도 하겠죠. 예. 잘 안 되면 말고.
주로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인터뷰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 그 좋아하는 음악이나 뮤지션 이런 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사실 뭐 다른 인터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프로필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잠깐 얘기 좀 해주실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제 영향 받았던 사람은 이제 지미 핸드릭스였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사실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레드 제플린도 있고 뭐 핑크 플로이드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클래식한 그런 막 네, 지금도 네.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음악들 다 좋아하고 저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듣는 편이라서요. 네. 여러 가지 잡다하게 좋아해요, 그냥. 재즈 같은 것도 많이 들으세요? 재즈도 좋아해요. 네. 재즈는 굉장히 좋아해요. 재즈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뭐, 기타리스트 중에 사실 옛날에 뭐, 웨스 몽고메리 같은 사람 좋아했었고요. 뭐, 마일스 데이비스도 있고, 또, 뭐, 주로, 좀, 쿨 재즈 계열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좋아요. 댄스 뮤직도 들으시나요? 어, 물론이죠. 댄스 뮤직도 좋아요. 일렉트로닉 음악 같은 게 좋아요. 아, 테크노 예. 쪽. 일렉트로닉 네. 뭐, 재즈 하우스나, 네. 뭐, 어떤, 약간 뭐, 이런,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고. 뭐, 케미컬 브라더스 같은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런, 저, 재즈라든가 다른 그런 음악들을 들으시면 그게 노래 만들고 아니면 연주하고 하는데. 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막, 그 음악 듣고 필 받아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연주하고 그런 경우도 네. 있나요? 네. 제가 한동안 재즈 잘 안 들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또 다시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니까 뭐 기타, 락 기타라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재즈를 조금 연습해보자. 그래서 약간 재즈 플레이즈 같은 거 연습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요새 최근에 플레이하는 게 약간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디오의 앨범에서도 들어보시면 좀 아 예전이랑 좀 다르게 플레이하는구나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 전에랑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즈도 좋고 요새 나온 국내에서 하는 그런 댄스 뮤직 말고 일렉트로니카 네, 같은 그런 거 좋아하죠. 제가. 그런 쪽에서도 리듬이나 또 이런 걸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또 네. 신동윤 씨는 저도 이제 음악을 시작할 단계가 이제 듣던 음악들이 뭐 다 레제플린이라든지 딥퍼플 아까 뭐 얘기했던 지미 핸드릭스도 그렇고 예. 그때 당시 뭐 블랙 세바스도 그렇고 다 그 시대 때 음악이죠 뭐 그러니까 뭐 올드락이라고 그러죠 좀 아니면 뭐 좀 블랙 예. 메탈 예전에는 또 메탈이라고도 그랬고 예. 하드락 하고 뭐 아트락도 저희 둘째 형님이 또 예전에 DJ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백판이 엄청 많거든요. 예.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예. 일명 이렇게 손 뒤로 해서 이렇게 넘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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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박스 있어가지고. 예. 혁이 예. 주니. 또, 인천에서 뭐, DJ, 뭐, 연합회, 뭐, 청문회는 등, 뭐, 막 그런데 하여튼, 아, 제가 하여튼 집에 판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도 그냥,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백판, 그런 게 엄청 많았었는데, 그냥, 또, 꼼꼼하다 보니까는, 뭐, 알파벳 순으로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거든요. 오늘은 어디서 들을까, 막, 이렇게 양손으로 막 벽 하나를 다 이렇게 휘졌다가, 딱 꼽히면은, 이제 어렸을 때죠. 일단 제가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그림이 좀 재미없으면은, 아,
안 듣고 또 그림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냥 올려놓고 막 듣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하죠. 어, 형 이거 되게 좋은데 뭐야? 딱 그러면은 왜 특유의 그 DJ로 그 연도부터 개모까지 쫙 그게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야, 걔네가 그런 사람들이야 딱 그러면서 그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앉아서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다 그때부터 이제 들었던 게 뭐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즈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드럼으로서는 막 되게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또 희귀 앨범이 많아가지고 막 이태리 쪽 무슨 아트락적인 막 그런 앨범도 엄청 많이 들었고 재즈도 나중에는 또 뭐 많이 들었어요.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뭐 형은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듣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되게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드러머들도 뭐 보면 뭐 존버넴이라든지 이언 페이스 뭐 아니면 뭐 예전에 뭐 크림의 뭐 진저 베이커 아주 그 고전적인 예, 예. 코지파의 뭐 그리고 어 약간 이런 다른 쪽에서는 또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토토의 이제 재즈보컬 같은 예. 재즈보컬로 죽었을 때는 또 제 친구하고 또 같이 술도 먹을 정도로 그 사람 죽었다고 이러면서 토토 그런, 예, 토토는 예. 아주 드럼 같은 거 들을 만하죠. 예 저는 사실상 처음에 토토 음악 들었을 때는 아 제가 락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아 내 스타일과 안 맞는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많이 듣다가는 음악은 요즘에 참 많이 좋아졌고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는 레슨 비디오를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테크니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은 레슨 비디오 보면 자기 자랑만 해요. 막 너무 막 어렵게 뭐 막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그 토트 재포 포카로는 정말 기본기를 딱 보여줘요.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레슨 비디오는 이거다. 그걸 보여준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빠졌어요. 그 사람한테. 아, 저 사람은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절제돼 있고 남들은 다 막 보여주기 바쁜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쓰는 스타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쪽 좀 약간 다른 장르지만. 그러시구나. 네. 이경환 씨 여기까지 오면서 아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기회를 드린 네. 겁니다. 저 토토에 대해서 저 토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토토를 딱 해야 되는데 옆에 동현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저도 예전 음악 레드 제플린이나 이렇게 듣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좋아하다가 요즘에 가장 요즘이나 예전이나 가장 좋아하는 밴드 뭐 이런 건 토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음악도 뭐 얼마 전에 해체했지만 스매시 펑키스가 스매시 펑키스 같은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잡시 이것 조금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굳이 장르를 이렇게 따르지 않고 물론 좀 락을 하지만 뭐 재즈도 엄청 좋아해서 락은 리듬이 좀 스트레이트한데 재즈는 여러 가지 그렇죠. 리듬이 많이 나와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해서 하고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꼭 흑인 음악이라고 해서 막 꺾고 막 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흑인이 연주하는 음악 있죠. 그렇죠. 뭐 재즈나 예. 블루스나 이런 거. 예. 흑인의 그 연주하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주로 좋아하는 연주인들은 흑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베이스로 굳이 따지면, 뭐, 베이시스트는 다 좋아할 거예요. 뭐 마커스 밀러나, 저는 빅터 부튼 같은 베이시스트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예, 뭐, 그 정도. 그리고 포플레이에서 연주하는 에이사니스트 같은 뮤지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죠. 백인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 없고 백인 윌리 윌리 같은 뭐나 고인이 되신 자코 선배님 아. 다 좋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네. 베이시스트만 다 좋아하는 분들은 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이스를 하다 보면 역시 예. 재즈 쪽을 많이 예 되시는데. 그래서 재즈를 많이 요즘에는 락보다도 재즈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우리 저희 20대 초반에 그 음악 들을 때 보면 처음에 뭐 락이나 헤비메탈 듣다가 부셔라 때려라 좀 하면 브루스 듣다가 결국 나이 들어서 재즈를 듣는다 뭐 이
근데 꼭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악기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이쪽에 흥미 있고, 또 내일 몰라요. 내일은 또 갑자기 락이 좋아져서 한 두 달, 세 달은 딴 거 다 집어 던지고, 락만 또 듣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어느 사이클에 껴있구나, 어느 사이클에 껴있구나 해서 계속 듣는 게 다른데, 예, 어느 때는 뭐 락보다는 팝이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팝보다는 뭐 재즈가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는 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원래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떤 조금 이제 성장을 이제 초기에 해갈 때는 저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 같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눈에 들어오는 건 테크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테크닉 이하의 음악들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좀 그런 쪽이었는데. 부산 쪽이 좀 그래요. 부산 쪽. 그게 뭐 부산, 인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예, 부산은 예전부터 테크닉적으로. 아니, 제가 음악을 배운 분들도 굉장히 테크닉 하나는 굉장히 죽이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런 거, 그런 게 또. 또 음악을 처음 이제 그 감동을 먹었을 때 저는 어떤 그 영적인 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단순히 그 묘기 같은 그런 네, 거에 네. 좀 매료돼서 음악을 시작한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 확실히 이제 그런 단점이 빨리 오더라고요. 한계가 좀 빨리 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어떤 음악을 특별히 정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을 다 들어보고 싶어요. 또 그게 재미 돈이 깨드실 텐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MP3라든지 외국 그런... 음악은 괜찮아.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에 나온 팀들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접했던 저는 좀 약간 어떤 신화의 음악들이랑 좀 틀린 음악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떤 좀 영국 쪽이 좀 아방한 것들. 저쪽에 어디 알란 파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뭐 페이브먼트 같은 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적으로 제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팀들은 저기 U2 같은 음악들이나 지금 펄잼 같은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스테레오포닉스 같은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모과이 같은 그런 팀들은 이제 최근에 점점 흥미를 붙인 팀들이고요. 어떤 제가 노래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이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듣게 되는 음악들은 조금 다른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음악들도 좋아하거든요. 약간 초기 R&B 같은 스타일들. 어떤 스웨덴 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나라도 군 문제 같은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일단 주류 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나오는 음악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류 시장보다 뛰어난 음악을 가지고 나오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떤 켄트 같은 팀들이 나오면 저쪽에 라이딩 썸 같은 경우 그런 팀은 락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팀들 좋아하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애니 디 프랑코 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추종하는 스타일이죠. 네, 맨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저는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아니, 저도 물론,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그런 음악들 처음엔 좋아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조금 그런 쪽 음악들이 전 익숙해지 그래서 그 클래식 같은 음악들을 즐겨 듣거든요. 피아노 곡들 그런 곡들을 들으면은 좀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단한 인물들이라서 그런가. 뭐 악기도 연주하세요? 피아노 같은 거? 아 피아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배우고 포기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욕심이면은 좀 악기를 좀 그 무슨 리스트 붙을 만큼 연주를 하고 싶은데 거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다면 좀 그런 어떤 좀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만큼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좀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고. 저는 그게 좀 호기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성격 자체로. 그래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음악적이든 음악적인 외적인 것들이든지. 예, 그 시작은 별로 없어요. 그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직장이 막 지겹고 그럴 때는 야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니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악을 하면서 그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좋은 점이나 나쁜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점이 하나 있죠. 응. 월급이 없다. 퇴직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좀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 스스로들 막, 야, 나는 그래도 직장인들보다는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그, 있죠. 네. 일요일이 따로 없다. 그건 요즘 저도 그래요. 그거, 그건 아주 좋죠. 일요일 따로 없는 거. 그, 장, 네. 그렇게 궁금하세요? 네. 아. 장비 설명 잠깐 하고, 네. 장비요? 네. 장비가 사용, 아니, 사용, 지금. 사용하시는 거, 뭐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기타 앰프는 이제, 북스 AC30 쓰고 있고요. 네. 또 뭐 기타는 이제 뭐 스트라트캐스터, 뭐 텔레캐스터 위주로 주로 쓰고 있고 뭐 이펙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오버드라이브는 딱 변하지 않고 쓰는 게 있어요. 옛날 좀 옛날 기종인데 롤랜드에서 GP8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계속 쓰고 있고. 뭐, 그 외에는 조금씩 변하죠. 뭐, 이렇게 약간 멀티 팩터 같은, 최근에는 뭐, GT6 주로 쓰고 있고요. 그 정도예요, 그냥. 다 아, 얘기해. 네, 드럼 세트. 지금, 아, 여기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하는데, 원래, 통은, DW. 그러니까 드럼 워크샵 시리즈로 요번에 나온 게 있는데,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마 마이넬 아문 시리즈로 아마 쓸 것 같고요. 스네어 같은 경우는 DW 브론즈. 뭐, 페달도 거의 DW하고, 하드웨어는 마이넬. 저는, 베이스는 이제 일제 커스텀 문, 고 팬더 쓰고 있는데 두 개 다 재즈 베이스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나는 이제 액티브로 쓰고 팬더 재즈 베이스 같은 거는 패시브로 쓰는데 거의 이제 두 개 다 기본적으로 재즈 베이스 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워낙 재즈 베이스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주로 재즈 베이스 스타일을 쓰고요. 뭐 앰프는 이 전까지는 주로 트레이시 엘리엇 썼다가 지금은 주어지는 거 이제 그때그때 맞게 그런 거 쓰고 뭐 베이스기 때문에 특별히 이펙터 같은 거를 선호하진 않지만 주로 컴프 같은 거 컴프레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분위기 다르면 이제 드라이브 계열 쓰긴 한데 이펙트는 컴프레서 외에는 특별히는 안 써요. 그 정도. 김태훈 씨는 네, 특별히 네, 좋아하는 마이크. 아, 저는 연습할 때 겨울 이불 주로 쓰고요. 그 흡음 잘 되는 스펀지 주로 이용하고 있고. 네, 뭐 특별히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기타를 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자, 아. 깁슨 계열 악기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디자인이요. 무대에서는 치고 그럴 거예요? 예, 아마 가능하다면요. 저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신대철 씨가 허락을 해주시나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피나게 연습을 해서 진짜 피가 나게.
예, 사실 뭐 제가 여쭤볼 건 이제 다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오늘 그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기회로 이렇게 그 네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있게 됐고, 특히 이제 신대철 씨는 제가 옛날에 그 뵌 그런 인연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팬이라고 그러긴 제가 좀 어리고, 그 신중현 선생님의 그 팬이기도 했어요. 뒤에는 새나금의 네, 그 앨범 한 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전 제 손에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 옛날에 테이프로 갖고 있던 건데, 그게 뭐 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 빅쇼인가요? 그 어디엔가 한번 3세 부자가 그 신윤철 씨하고 같이 나와서 연주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 솔직히 그때 그 프로 보면서 혼자서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네. 연주한 당사자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그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우드스탁에서 공연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그냥 그만두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 기회가 못 돌아가고 참 아쉬운데 언젠가 또 하시게 되면 꼭 가서 뽑고 싶습니다. 그 일단 그 지금 새 앨범은 아직 그 좀 작업 중이시라고 해서 잘 여쭤보진 않았고요. 일단 그 DOA 앨범이랑 그 콘서트 나무 일단 저는 무조건 사서 들어보고 콘서트 한번 가볼게요. 그거 한번 좀 멋있는 그 프로젝트 한번 돼서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연주곡이나 연주밴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그 연주 감사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